자, 딥러닝 모델 시험을 위한 뉴런 커버리지 적용 사례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험 커버리지라고 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더큰 개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이 충분히 수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코드 커버리지다라고 이 페이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의 개념을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드 중에서 시험을 통해서 실행된 코드의 비율, 이거를 이제 코드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퓨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퓨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요거 인수로 a, b 대신 1,0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게 라인이 8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중간 요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 중에 6개의 라인의 코드가 수행된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 값은 8분의 6. 전체 라인 중에 실행된 라인 수, 그걸로 해서 7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코드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보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는 컬리 브레이킷 열고 컬리 브레이킷 닫고 해가지고 이제 블럭 지정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 한 줄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다 그렇죠. 붙이면. 그래서 이 라인으로 이거를 판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블럭 단위면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블럭은 사실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블럭이. 아무리 라인 한 줄로 해도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블럭 단위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페이퍼에서는 라인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정의를 어디서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뭐 여기서 악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코드 커버리지가 그런 거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서 딥러닝 시스템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코드 커버리지가 괜찮냐, 아니더라, 한계점이 있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딥러닝 시스템은 여기처럼 예제처럼 신경망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모델 구성, 지금 이렇게 시퀀셜 함수 놓고 add라는 함수 또 놓고 dance 놓으면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컴파일 함수 써서, 그 다음에 fit이라는 거 써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evaluate를 시켜서 평가를 하는, 이런 그 보편적인 통상적인 그런 과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같이 분기문이 하나 더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단한 번의 수행만으로도 코드 커버리지가 100%가 돼버린다. 그래서 결국 코드 커버리지 가지고 이걸 실행을 했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논하기가 딥러닝 시스템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평가 지표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뉴런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됐죠? 이 부분. 네. 자, 그래서 뉴런 커버리지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런 커버리지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들이 시험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활성화되는 것을 판단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의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뉴런 커버리지 값은 전체 뉴런 개수 분의 활성화된 뉴런 개수라고 수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네, 디파인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신경망인데요. 신경망이 레이어별로 한세 개의 계층으로 돼 있고, 이 노드로 표시된 게
뉴런이고요. 그 다음에 링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이 노드의 개수를 세보면 총 10개, 다시 말하면 총 뉴런 개수가 10개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시험 데이터를 통과했을 때 활성화된 것들을 표시한 건데, 이 파란색의 개수가 5개, 다시 말하면 활성화된 뉴런 개수가 5개가 돼서 뉴런 커버리지 이 공식에 의해서 10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50%의 뉴런 커버리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요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뉴런 커버리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퍼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뉴런 커버리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나?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가 지표로서 코어드 커버리지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뉴런 커버리지가 나왔는데 이거 괜찮나? 라는 거를 실험한 어떤 페이퍼들이 이 당대에는 조금 많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예, 그래서 효용성이라고 하는 실험을 뒤에서 나오지만 분석 1, 2, 3, 4,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실험을 했다라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먼저 얘기를 하면 실험 환경이죠. 예, 실험 환경을 딥러닝 모델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이게 리넷이라는 이 신경망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요 지금 리넷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르넷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요 신경망이 상당히 중요한 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화답한 신경망인 줄 알았더니. 그런가요? 이게 얀 리쿤이라고 아, 들어보셨나요? 저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딥러닝의 아버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자, 3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얀 리쿤인데, 이 리쿤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이 리쿤 교수가 만든 것 중에 유명한 게 CNN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이 비전 쪽에, 뭐, 대표적인 뉴럴 네트워크인 CNN망을 이얀 리쿤 이 교수가 처음에 만들 때, 만들었던, 설계했던 신경망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리넷이라고, 아, 그러네. 예,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이름이 야리꾸리한가 했더니. 그래서 나는, 딥러닝한 사람은 이 망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 이거 우리가 대표적인 인생인데. 기초가 부족하네. 글쎄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딱 보면은, 위키피디아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한번 가서 보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해가지고 쭉 나와요. 예, CNN에 관련돼서 이제 쭉 예, 굉장히 뭐 아키텍 정의, 아키텍처 예,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아키텍처로 얘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리셉티브 필드,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아키텍처가 얘네들을 왜 어떻게 쓰게 됐는지라고 하는 그런 오리진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CNN 구조의 오리진 해서 이게 네오 커그니트론이라고 하는 CNN의 원조격의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구조에서 따가지고 이제 CNN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든지 풀링, 맥스 풀링, 뭐 풀리 커넥티드 이런 구조가 탄생이 됐다라는 것을 여기 이 위키피디아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빌딩 블록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CNN의 블록을 이런 블록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채널 맥스 풀링, 그다음에 렐루 레이어,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넷이라고 하는 이 애가 가장 기본이 되는 CNN 하면 가장 알아야 되는
아, 있잖아. 우리는 그냥 넘어갔잖아요. 강가했잖아요. 충격이네. 네, 근데 알아야 되는 나는 그냥 원조격. 간단한 신경만이라 가져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닙니다라고요. 가장 원조격을 실험을 해본 거고, 여기서 버전이요. 여기서 버전이, 버전 1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구조가 조금 복잡한,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게이 버전 5고요. 그리고 이 CNN의 그 리쿤도 이제 5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 계산이 여기 네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막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서 갔었는데요. 요거 살짝 보시면, 요 구조랑 살짝 보시면, 잠깐 옆에 오른쪽 그 보세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지금 둘다 보이시죠? 네, 지금 둘다 보이는데, 아까 그림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CNN 하면 알아야 되는, 비전 쪽에 알아야 되는 게 리넷, 그 다음에 알렉스넷, 그 다음에 점점점점 지금 갑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했는데,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요 구조가 요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 안 하고 이제 말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것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웃풋 10개 클래스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소프트맥스 요거.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어제 도영 연구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맥스 쪽을 보면 그냥 하나 정도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를. 근데 이거를 소프트맥스 10개로 한거 보면, 소프트맥스 함수 소스별로 10개를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을 해서 뭐한 거가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추측도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하여튼 저는, 저희는 이제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10개로 지정을 했고요. 요거 이외에는 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댄스에 10개라고 돼 있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댄스런. 이 10개가 여기 10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 84개가 여기 84. 여기 120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1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풀링 커널, 아니,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부분만 보시면 16개잖아요, 여기. 요게 여기를 얘기한 16개. 그다음에 여기 1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는 요렇게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구조를 보고 요렇게 계산을 해서, 요 계산을 다 더한 게 268인데, 이게 268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전체 뉴런 개수가 필요하니까, 이게 당연히 요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활성화된 거 이제 하는 건데, 이 리넷을 살짝 또 그림으로도 조금 보여볼게요. 리넷. 나중에 리넷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뭐 구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그림으로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더 복잡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미지 데이터셋이 하나 이제 딱 들어와서, 컨볼루션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요게 이 네모 박스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이 여섯 개 조각을 이 6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바닥이 하나의 뉴런으로 본것 같아요. 이 한바닥이. 그래서 요게 6개. 그 다음 요것도 세면 또 6개. 또 요거 세면은 16개. 요거 세면 또 16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보면 6개, 6개, 16개. 16개까지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풀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풀리 여기서부터 120, 84개, 10. 여기까지가 다 풀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120, 84,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이 하나로 출력이 되는데, 하나로 출력이 되는데, 소프트맥스 이거를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가 다 출력이 돼서
뭐 플러스 서메이션 해가지고 하나로 우리 눈에는 하나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요거를 각각을 쓴것 같은 느낌으로 10개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악유가 있다. 만약 1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1이, 1 아니면 하여튼 10, 10 중에 하나인데, 이 페이퍼스는 10으로 했습니다. 소프트맥스에서. 네. 나중에 혹시 저기 마일송 책임을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생각에 이거를 뭐, 그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서 그 활성화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활성화를 하면은 이게 통과돼서 나오는 거고, 활성화가 안 되면 활성화 안된 상태에서 통과돼서 나오는데 뭐빈빈 깡통이 나오는 거죠, 영.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게 쭉 가다가 이 노드가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연결돼 있는 커넥션들이 다안 가는 거잖아요. 안 가는 거고, 여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고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예, 활성화다, 안 됐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아마 함수로 펑션을 체크를 하면은 그거를 계산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예, CNN 구조 자체가 하여튼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필터 사이즈를 줘가지고 커널 사이즈 줘가지고 커널이 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보고 그게 이제 여기에 매핑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가 되면은 활성화됐다라고 본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된 건지, 그거는 사실은 이 여기서 구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추측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그 GitHub에 저 딥 엑스플로어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소스 코드를 내가 얼핏 보니까 타이투치는 아니고 텐서플로어로 이렇게 개발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타이투치 공부했는데 또 텐서플로어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 요거 그게 끝나고 김도영 연구원이 조금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 예, 딥 익스플로러의 소스 코드도 아마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케라스로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로 돼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계속 아마 오늘 다 끝나진 못할 거고요. 그 그 다음 페이퍼가 시간까지 하면,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꼼꼼히 좀볼 생각입니다. 이게 논문이 되게 잘쓴것 같더라고요. 논문이 잘 정리를 해놨고, 딥 그동안에 익스플로러. 막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잘 해놨고, 참고 문헌도 막 90개나 되더라고요. 그럼 잘 썼네요. 이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한 논문인 것 네. 그래서 꼼꼼하게 그 페이퍼는 볼 겁니다. 요거 다음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보고서에 이것만 제출해도 되겠는데? 이것만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근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논문이 크게 아, 두 맞아요. 개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그다음에 요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맞아요. 더 좋은 논문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것도 잘 썼어요. 위에 거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이두 개를 꼭 봐야 될것 같고요. 맞아요. 예, 요거 끝나면은 이제 실제 매트릭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살펴볼 거고요. 예, 이렇게 다섯 편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나, 만든 그 중심의 논문을 또한편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섯 편, 여섯 편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거의 그러네. 수준급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해서 우리 저기 애트리 우리 저기 뭐지? 주간 기술 동향인가? 그런 것만 좀 하나 써도 훌륭할 것 같네.
트리에서 그 지수의 동향을 이렇게 그 올려놓는데 그거 외부에서 되게 많이 접속해서 본다고 하더라고. 애트리 기술 동향이요? 기술 동향, 주간 기술 동향인가? 그렇죠. IITP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 몇 군데에서도 아, 맞아요. 나오는데 아마 뭐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이렇게 기술 동향 좀 써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써도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신경망 테스팅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 좋죠. 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질문 혹시 없죠? 네, 없어요. 네. 자, 일단 르네스 잘 파악을 했네. 네, 르네스에 아, 대해서 르네시 아니고 리넷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르네스로 발음해도 되고 리넷으로 발음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리쿤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르, 르큰이라고도 발음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데 anyway 뭐이 정도 그래도 요 망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환경 여기다가 램한 60, 62기가바이트 정도 되는 인텔 코어 i7 여기서 지금 실행을 시켰고 데이터셋은 C410을 사용했습니다. C410은 훈련 데이터셋이 5만 개고요.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셋으로 1만 개 정도가 있는 이 텍스트 분류 쪽에 그 C410이 대표적인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모두 6만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자, 이런 걸 써서 지금 이제 했는데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뉴런 커버리지가 쉽게 달성이 될까? 달성이 되는 것이냐? 라는 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경망 하면 정확도잖아요. 이 정확도와 뉴런 커버리지 간에 어떤 관계가 혹시 있나? 이두 개가 이런 걸 체크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류 검출 능력이 높은 시험 데이터는 뉴런 커버리지 값이 다를까? 뭔가 이 차이가 뭔가 이상이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페이퍼 액면가로 보고 봤을 때 1번, 2번, 3번의 그 분석 목표는 얼추 이해가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그냥 그래요. 이게 컨퍼런스 페이퍼라서 그런지 뭐 이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분석 3 같은 경우는 뭘 했는지 잘좀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NC라고 할게요. NC, 뉴런 커버리지가 쉽게 달성되는가.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아까 그런 환경에서, 커널 크기는 5x5가 이제 커널 크기로 해서 그 이미지 한 사이즈를 쭈루루 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배치 크기, 그다음에 트레이닝 에포크가 몇번 반복했느냐. 그런 거고요. 아까 5만 개, 전체 6만 개 중에 훈련 데이터 개수는 5만 개라고 해서 5만 개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함수는 에이다 델타 라는 그 옵티마이저를 썼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썼어요. 렐루. 그 다음에 반복 실험 개수 10, 뭐 시드 인풋 개수 100, 그 다음에 역치값 10인데 이 역치가 스레숄드를 얘기합니다. 스레숄드. 스레숄드 값을 얘기하고 이 스레숄드 값의 0하고 이 활성화 함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렐루. 그래서 이 스레숄드를 좀잘 조정을 하면은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근데 스레숄드를 0으로 뒀기 때문에 일단 0으로 뒀고 이제 학습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결과 값을 얻었냐면 뉴런 커버리지가 100% 됐을 때딱 멈추고 그때 통과한 시험 입력 개수가 몇 개냐를 셌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뭔가 한번 돌리면 활성화됐고 또두번 돌리고 활성화되고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막 되는데 NC가 100이 됐을 때딱한번 스탑을 한 거예요.
NC가 100이 됐을 때 스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확도도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정확도가 0.63, 0.624, 0.66003, 거의 지금 여기선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10번 해서 평균 값을 냈는데, 이제 구조가 조금 단순한 거에서는 한두개 정도 시험 데이터가 갔더니 100% 됐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 19.4를 했더니 100%가 됐고, 얘는 21.8개 정도에서 100% 됐다. 이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버전이 1, 4, 5 올라갈수록 뉴런 커버리지 100%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됐다. 얘는 두 번이니까 이거는 증가했죠. 그 다음에 증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뉴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예. 성급한 결론이죠.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그 비율적인 얘기도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비율이라고 그러면 여기 52개잖아요. 1로 넘어가려면 두 배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 이게 증가한 것도 거의 두 배라고 만약 친다면, 그러네. 여기 두 배, 여기 두 배면, 그럼 얘도 요거에 두 배가 되고 여기다 두 배가 되느냐. 뭐 아니면 뭐 얘는 기하, 뭐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증가한 건지, 뭐 그런 어떤 통찰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예, 그냥 요 정도로만 썼고요. 예. 아무튼 이게 너무 쉽게 신경망의 개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시험 입력으로도 100% 만족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이게 뉴런 커버리지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좀 쉬운 게 아니냐 네, 맞.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밑에 쪽에 나와 있는 이 적은 시험 입력 개수로 뉴런 커버리지가 100%, 뉴런 커버리지 100%가 쉽게 달성되더라라고 하는 거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야 될 텐데 너무 쉽게 달성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움을 얘기한 게 요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창기 CNN이니까 이걸 더 복잡한 아까 알렉스넷이라든지 지금 더 복잡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알렉스넷이 그 다음 후보고 그 다음에 VGG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레스넷도 있고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과연 어떨까? 그거는 실험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끝냅니다. 네. 무책임하네. 이게 그러니까 저널이냐, 뭐 컨퍼런스냐, 컨퍼런스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알렉스넷으로 바꿔서 하나 내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고 레즈넷도 되고 뭐, 뭐 그러네. 네. 그런데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딥 익스플로러에서도 아마 그런 실험을 했을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고 어떤 식으로 리포팅을 했는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분석 두 네, 번째.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논문 수준과 아까 이제 딥 익스플로러의 논문 수준을 이제 또볼 수도 있고 이 실험을 한 방법과 결과와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딥 익스플로러 논문을 페이퍼를 보면은 이제 딱알수 있을 것 그러네. 같아요. 차이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페이퍼는 이 페이퍼만으로 일단 받아들이면서 또 뭐 오류가 있는 것들은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좀 이렇게 찾는 그런 형태인 거 되죠. 일단 그러니까 이 분석 논문도 2번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래도 아무튼 이 논문도 저기 그 우리 카이스트 박사인 마일승 박사와 김태호 박사가
세컨, 서드, 오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저기 유명한 사람들이 쓴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 분석 두 번째 볼게요. 정확도 하고요. 그다음에 NC하고 관계가 있나? 이거 찾아본 겁니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했냐면 에포크 값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정확도를 이제 최적의 정확도,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측정을 했을 때 그때 뉴런 커버리지 값도 같이 계산을 할수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과연 어떤 관계성이 좀 있을까?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결과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에포크가 하나,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지금 에포크에 따른 모델별 정확도하고 NC의 값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버전 1만 보면 정확도 한번 보면 당연히 낮죠? 처음에니까 낮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100 정도 가니까 0.63으로 거의 가고 1000 정도 가니까 더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100이나 1000이나 거의 0.007 정도 차이니까 거의 이제 수렴을 한 겁니다. 거의 정확도가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NC의 개수도 한번 본 거예요. NC가 100%가 벌써 하나 돌렸는데 1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 100, 100, 100 이렇게 된 거예요. 100, 100, 100, 100.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버전 4로 갔을 때 보시면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죠. 이거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특이한 건 여기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한100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네요. 돌리면 왜 우리 오버피팅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이때 NC 값을 보면 여기가 좀 그래도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88%예요. 그리고 97.6%. 그리고 100%가 여기서부터 이제 100%가 좀 나은 거죠. 100% 나오고요. 100%. 이렇게 돼요. 자, 요런 거좀 보시고 그다음에 버전 5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 쭉 올라가고 여기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데 NC가 94, 요거보다 더 빨리 얘는 어떻게 좀 켜지고 9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100이니까 요 사이에 이제 100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다 100이 됩니다. 자, 요런 거, 요 결과를 보고 이 저자들은 뭐라고 결과를 썼냐면 에포크에 따라 신경망의 정확도가 달라졌다. 요거 보고 이제 첫 번째, 달라졌다. 맞죠? 그 다음에 각각 에포크 값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에포크 값이 1인 경우만 먼저 본 거예요. 1인 경우에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확도가 매우 낮고, 근데 NC 값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100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 값이 10인 경우에는 NC 값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100%가 만족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맞죠? 에포크 값이 100일 때, 봤더니 100일 때는 약 20개 정도의 시험 입력만으로도 NC가 100%가 됐다. 이두 개만 봤을 때요. 이 버전 1을 제외한 4나 5 봤을 때한 20개 정도만 하면은 100% 달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퉁 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C라고 하는 거는 시험의 충분성뿐만 아니라 학습의 충분성을 위한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건 무슨 뭐라고 해석하냐면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신경망일 경우에는 NC 달성이 힘들다. 그래서 그 시험 데이터를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학습도 충분히 해야지 NC 값이
100%가 됐고 반짝반짝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라고 이 저자들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신경망은 NC 달성이 힘들고 거꾸로 학습이 잘된 신경망에서는 NC 달성이 어느 정도 감면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도 뭐세 가지를 크게 했으니까. 자, 얘는 이제 세 번째는 오류 검출 능력이 높은 시험 데이터는 NC 값이 다를까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류 검출 능력이 높은 시험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페이퍼를 보고 이해한 수준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 케이스 1과 2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케이스 1인데 여기 이미지가 배래요. 이게 배. 먹는 거 말고 타는 배인데 이게 이미지가 배인데 실제 이거의 그 값이 배가 아니고 라벨링이 얘는 트럭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주입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 이렇게 했는데 케이스 1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모두 같은 오류 값을 내는 경우다. 이거 같은 오류 값. 그다음에 케이스 2는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모두 다른 값을 내는 그런 경우로 판단을 한 겁니다. 케이스 1, 2로 구분해서.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뭘 뽑았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시험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을 쭉 시킨 다음에 NC가 100%가 만족될 때 그러면 아마도 요 정도는 돌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NC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버전 1은 뭐 처음만 돌려도 100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4, 5는 얼추 돌려야지 100이 나오거든요. 에포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에 시험 입력 개수, 100% 만족했을 때 시험 입력 개수를 딱 봤더니 얘는 2이면 끝났고, 그다음 얘는 한 18개, 17개 정도 했을 때 끝났고, 그다음에 둘다뭐 22, 22 끝났습니다. 케이스 1, 2로 줘도 뭐 크게 뭐 없어요. 예, 뭔가 다르게 줘도. 뭐가 끝났다는 거죠, 저게? 요게 100%가 됐을 때 아. 딱 스탑을 시켰는데 몇번 집어넣냐 이거예요. 몇번 집어넣었을 때 100%냐 이거예요. 100%가 된 거냐. 그럼 같은 이미지를 저만큼 넣었다는 건가요? 이거 그 얘기는 아니요, 그 케이스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르게 넣었겠죠. 요건 하나의 케이스. 저거는 예시고요. 네. 예시로 넣은 거지. 요거는 예시고. 근데 페이퍼만 읽어보면 이걸 명쾌하게 잘 설명이 좀 헷갈리네요. 예,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페이퍼만 날로 우리가 뭐 유추할 수는 없고 그대로 명시적으로 본거 가지고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써서 사실은 조금 이게 예, 어떻게 그런 의도인지를 잘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의도를 그래서 결과로 한번 보니까 요거 결과를 한번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이전 실험과 비슷한 개수의 시험 데이터가 필요했다. 이게 보면 이게 이전 데이터면 여기잖아요, 거의. 두 개, 열아홉 개, 뭐 아무리 뭐 다르게 줘도 뭐 그냥 동일했다. 그거예요, 그런 그냥. 의미인가 보네. 네, 그런 의미예요. 다르게 줬는데 여기서 뭐 케이스 1, 케이스 2로 또 뭔가 뭐 달라질까 하고 뭔가 줬는데 다른 건 없고 그냥 동일했다예요. 기존에 비슷한 필요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이게 다르게 뭔가 오류를 만들어서 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류 민감도와 NC와의 관계는 미미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거는 요 결과는 사실 신뢰성이나 이 페이퍼 자체의 신뢰성은 사실은 없는 거라서 너무 작게 하고 설명도 적어가지고 이걸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고. 100% 믿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뭐세 가지 크게 이제 분석 1, 2, 3으로 해서 제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은 이 페이퍼도 뭐 언급했지만 그동안 이거 유용성 검사를 했던 그런 페이퍼들이 많이 없었다. 이런 거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사실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요거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은 뭐죠? 엑스플로러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딥 익스플로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 익스플로러의 이런 실험을 더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죠? 다 이해하셨고, 저는 뭐요 정도만 봐도, 요 정도만 봐도, 아, 이제, 이제 초기 우리 스텝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요 발표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